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무작위로 나눠준 일당 가운데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나눠준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지 수험생 필수템이 알아보겠다. 지난 3일 오후 6시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험 행사 중이라며 고등학생들에게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는데 시험 행사 중인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들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접수가 6건이 들어왔다고 한다. 집중력 강화시켜주는 음료 그런 걸 믿고 먹는 사람이 있음? 그런데 실제로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이 있기는 하다. 이번 뉴스에 나온 사진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먹은 그 의문의 병 사진이 있는데 메가 ADHD라고 적혀있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처방받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의 효능이 실제로 집중력을 올려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습과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정확성보다는 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ADHD 진단되지 않은 일반인도 ADHD 치료제를 먹으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될까? 일반인도 대체로 기억력과 처리 속도 같은 인지 기능이 약간 향상된다고 하며 실제로 학습 능력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이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가 경기 전에 먹는 것처럼 수능장 들어가기 전에